우리가 사는 주거 환경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스마트 시티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술의 발전 속도와 또 미래 도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박람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국내 기업이 선보인 스마트 가로등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를 보여주고 CCTV도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 안전 도우미 역할까지 합니다. 드론 이착륙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순찰을 도울 수가 있고 긴급 상황 시 버튼을 눌려가지고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에는 이처럼 도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거리에서 고개만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고 걷다가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이렇게 횡단보도 바닥에 설치된 신호등도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는 자율주행 버스라든가 전기 공유차, 주변 정보를 보여주는 가로등 같이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스마트 시티 기술을 보기 위해 세계 40여 개국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전시 이외에 수출을 위한 투자 설명회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내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와 부산시 일부 지역에 오는 2021년까지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계획인데 벌써 관련 기술의 해외 수출도 이뤄졌습니다. 쿠웨이트 사우스 압둘라 신도시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1호 수출 사업이고요. 베트남의 사회주택이라든가 한미얀마 경협산업단지 같은데 지금 많은 데서 지금 해외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모두 모은 이번 박람회는 오는 6일까지 열립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